자, 그럼 어디 녀석의 실력 한번 제대로 볼까요? 사실 빠르게 날아오는 공은 제대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녀석은 매서운 눈빛으로 공의 위치를 파악한 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재빨리 공을 낚아채는 놀라운 집중력. 절대 눈길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녀석 어디서 훈련이라도 받은 걸까요? 공 받는 거는 뭐 아마 세계 최고로 잘 받을 겁니다. 아마 최고. 우리 강아지가 여기 우리 애들도 감탄하듯이 엄청나게 공을 잘 받습니다. 민첩하고 잘 하네요. 우리 포수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공 잡는 실력이야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플라이볼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과연 그 결과는? 하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녀석. 여느 개들과는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공을 출시하는 집중력. 그리고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는 타고난 반사신경까지. 이 녀석이 바로 견공계 야구 천재견 효율이라는 말씀. 저도 실수할 때가 근데 좀 있는데 저 걔는 효율이란 걔는 그거 실수도 잘 안 하고. 야구장에만 오면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는 녀석. 실수가 웬 말입니까? 공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온몸을 날려서 가볍게 나이스 캐치. 하하, 정말 대단하군요. 아니, 뭐 이 정도로 놀라시기는 이제 시작인데 뭐. 옳지. 또 다시 또 해달라고. 계속 해달라고요. 끝이 없어요. 끝도 없는 주문에 절러넣는 실력. 소리. 그 어떤 변화구도 놓치는 법이 없으니. 심지어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공까지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완성적인 테크닉. 돌발 상황에서도 진공청소기 마냥 공을 빨아들입니다. 운동할 때는 강하게 보이고 그냥 놀 때는 귀엽게 보여요. 저보다 인기가 훨씬 많은데 뭐. 그 소리 덕분에 저도 뭐 인기 많아지고 좋죠 뭐. 이렇다 보니 운동장은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자고로 스타란 인기에 미련두지 않는 법. 이리 갔다가 지금 2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운동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때문에. 그렇다고 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공놀이 하자는데 뭐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바로 공놀이를 해달라는 효율이 나름의 시위 방법이라는데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접근하는 녀석.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요 공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주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 녀석. 하지만 도도한 자존심과는 달리 공을 향해 자꾸만 향하는 눈길. 결국 항복을 선언한 동일 씨. 하하, 녀석 재빨리 뒤를 따르는데요. 아빠가 공만 들었다 하면 순식간에 변하는 표정.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볍게 받아냅니다. 인근에선 이미 유명인사. 드디어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할 시간. 그 어떤 변화구도 효리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네, 토쿠션. 토쿠션? 두 번 튕기는 이 난해한 투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 던지는마다 다 잘 받으시니까요. 잘 받은. 감탄을 넘어서 존경심이 들 정도. 되게 공에 대한 뭐 애착이 남다른 것 같으니까 시선을 안 떼고 계속 공에 대한
집중하는 거 그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효리 덕분에 아빠의 공 던지기 실력도 덩달아 늘어간다는데요. 공에 대해서는 거의 백발백중 다 받으니까 항상 이 시간 되면 이렇게 같이 좀 운동해 주고 있어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효리한테 재량을 꼭 던져주고 가요, 한 번씩. 난생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초보 투수의 공도 문제없이 받아내는 베테랑 포수견 효리. 이런 녀석 때문에 전용 공까지 따로 마련했다네요. 아, 요건 라테스 공이에요. 요거는 제일 처음에 요 테스 공으로 하다가 테니스 공이 이렇게 요 효리 침묵고 하니까 이게 소리하고 이게 충격이 되게 막 크더라고요. 이게. 이젠 좀 쉴 법도 하건만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하루 종일 아빠 뒤만 졸졸졸. 좀 쉬었다 해. 천천히. 그만하자 이제. 힘들다. 안 지치나? 온몸으로 공을 외쳐대는 효리와 이번만큼은 단호한 아빠에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 하지만 필살기까지 동원해가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녀석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놀아줄게. 또 놀아줄게. 공놀이를 향한 효리의 놀라운 집념. 하루에도 10번씩 집니다, 효리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놈입니다. 징그러운 놈. 그렇다고 하루 종일 녀석과 놀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그렇게 동일 씨가 가게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녀석은 엄마 잃은 아기 새 마냥 그저 안절부절 안달이 났습니다. 아우 아우 더 놀고 싶다 아니가 공놀이 하고 싶다고 공놀이 공놀이 아우.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재빨리 탈출을 감행한 녀석. 공까지 입에 물고 아빠를 찾아 나선 건데요. 자, 과연 이곳에 동일 씨가 있을까요? 금방 여기까지 찾아, 그럼. 어디야? 저 사고 개 혼나는 거야? 그만해, 안 돼, 일로 와. 공 주세요. 내가 지금 도망쳤거든,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또 공 가지고 놀자고 시위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빠를 찾아 한달음에 달려왔거늘 밀린 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동일 씨. 그렇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이제 그만, 이제 끝. 이제 그만이라는 아빠의 말에 공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효리. 또 맞자고. 결국 마지못해 공을 던져주는데요. 하하, 고집도 이런 황소고집이 없습니다. 계속 던져주기 힘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루 종일 뭐 던져달라는데 그 힘이 안 줄 수가 없잖아. 효리야, 아빠하고 또 뭐 공놀이 하나? 아이고 이쁘라. 집어가 효리, 어? 꼭 이래야 돼. 엄청나게 이래야 돼. 이런 상황에 영 난감한 동일 씨. 그제야 녀석도 한 발 물러서는데요. 예, 예, 잘 됐어. 대체 녀석은 어쩌다 공놀이에 빠진 걸까요? 띠끼 아홉 마리 중에서 제일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젖도 잘 못 먹고 이래서 우증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분양받게 된 것도 그냥 너무 측은하다 보니까 아마도 효리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접한 게 공이니까 그 기억을 아마 못 잊어서 계속. 태어날 때부터 유독 왜소했다는 녀석. 그런 효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시작한 것이 공놀이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놀이에 빠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 공이 없으면 안 되는 애구나 싶어서 그냥 계속 공하고 놀아주고 있어요. 공이랑 살래? 아빠랑 살래? 공? 생각하지 말고. 효리 공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대답하기 싫어? 곤란한 질문엔 묵비권이 최고. 앙, 앙, 그런 거 묻지 마이소. 그날 저녁 효리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는 동일 씨. 효리 하도 심심해 해가지고 효리 치고 만들어 주려고요.
퇴근길에 가끔 들리는 이곳은 인근의 한 애견 카페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효리를 위해 일부러 찾는다는데요. 새 친구의 등장에 하나같이 관심을 보이는 녀석들. 이곳에서도 효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뿐입니다. 심지어 공을 뺏기자 전에 없던 예민한 반응까지. 친구고 뭐고 공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공을 뺏은 녀석은 효리에겐 친구가 아니라 왼수. 대.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그냥 뭐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 그냥 빨리 공 달라고. 심지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간식조차도 효리에겐 관심밖에 일. 여느 개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녀석. 옳지, 잘했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간식을 좋아하는데 제 생각에는 효리는 공이에요. 망부석이 따로 없습니다. 간식 먹고 얼마 니도. 저 친구들 간식 못해, 간식 먹어 가서. 공에 뭐 꿀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건만 대체 이 공이 뭐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공생, 공사, 본능조차 거부한 효리의 놀라운 집착. 다른 건 몰라도 내 공을 다른 녀석이 가로챈다는 건 두 눈 뜨고는 못 볼 광경. 슬그머니 나타나 재빨리 낚아채는 녀석. 공을 받는 데 필요한 건 집중력과 스피드. 공 앞에선 당할 자가 없다.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효리와 아빠. 효리야, 효리가 왔어. 오늘 고생 많았구나. 효리야, 효리야. 그런 효리를 반겨주는 이분은 동일 씨의 어머니입니다. 이쁘니, 우리 효리 이쁘니. 정말 몸은 단지예요. 효리의 건강을 챙기는 건 동일 씨 못지않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닭백숙을 준비하셨다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녀석의 관심은 또 오로지 공놀이뿐입니다. 옳지, 일로 올라와. 이제 공놀이 끝났다, 이제. 공놀이 끝. 옳지. 아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효리에겐 선 공놀이 후 식사. 공 때문에 밥도 못 먹겠다. 이 효리가 막 이 할머니 힘들까 봐 이 설거지까지 다 해주네. 깨끗하네. 막 광이 나네요. 그래서 밥그릇에. 수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는 동일 씨.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릴 때마다 곁에 있어준 건 바로 효리였습니다. 엄마, 공놀이 안 할 거야. 그만해 이제. 자야지, 그치? 어디 많이 피곤했지? 어머니가 녀석을 챙기는 것도 다 그런 고마움 덕분이라네요. 효리야, 잘자. 자, 이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 가족이란 이런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아침부터 효리 챙기기에 분주한 동일 씨. 근데 매장 나가면 손님도 보고 하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면 안 되잖아. 자기도 또 찝찝해 하고 아침에 항상 이렇게 닦게 닦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배 닦자. 빵. 옳지. 빵. 출퇴근을 같이 하는 사이다 보니 청결은 필수. 혹시나 떼어놓고 갈까 아빠가 옷만 입었다 하면 손살같이 껌딱지 모두 돌입. 출근 후 동일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설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댄스? 옳지. 내가 춤도 추고. 그런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자연스러운 스텝. 팔방미인이 따로 없는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심지어 공만 있으면 단어까지 알아듣고 놀이까지 즐기는 효리의 놀라운 천재성.
성공하고 집히셨습니다 하면은 자기도 멈춰야 되는 줄 알고 입에서 공을 떨어뜨려요. 예. 그냥 얼음. 우리 옛날에 얼음땡 하는 것처럼 얼음이 돼버리거든. 잠시 후 매장에 손님이 찾아오자. 식탁은 무슨 연안하는 게 이걸 한쪽으로 치우고. 그렇게 좋아하던 공놀이도 멈춘 채 제 발로 컴백 홈.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 심지어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커피 하나, 커피 갖다 드릴까? 네. 예, 소리야, 엄마한테 커피 하나 가지고. 커피라는 말에 쏜살같이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 지금 말을 알아들은 거 맞나요? 그런데 주방에 도착한 녀석 커피를 받아서는 다시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완벽 배달 서비스까지. 맨날 공놀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재주꾼이 따로 없군요. 그냥 가구 하나 사러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커피 대접까지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냥 사람에게 커피 대접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소리 안녕. 어디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화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 아빠가 무슨 말을 뭐 하려는 거 다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되게 뭐 짜증까지도 신기해요. 너무 반응 있는 손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손님이 오면 지가 알아서 싹 자리도 피하고 아주 눈치껏 잘하는 거네요. 녀석의 이런 센스가 아빠와 함께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데요. 손님이 없을 때면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공놀이를 해달라 졸라 대다가도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태도 돌변. 가구 매장을 찾는 꼬마 손님에게는 무한 애교까지 선보이는 효리. 제 몸보다 큰 개의 등장에 놀랐던 꼬마 손님도 효리의 애교와 놀라운 재주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건 시간 문제. 던져. 옳지. 어느새 효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되게 어릴 때부터 봤는데 효리가 애기를 좀 잘 봐줬어요. 그래서 혜원이도 효리를 되게 좋아해요. 애기인 줄 알고 약간 뭐 물거나 이러지도 않고 잘 놀아줬어요. 이런 녀석 덕분에 일부러 가게를 찾는 손님이 생길 정도. 이쁘다, 엄마 보고. 날로 늘어가는 인기에 가구점의 마스코트가 됐다는 효리. 이런 상황이 가장 흐뭇한 건 역시 효리의 아빠겠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뭐 효리 덕분에 뭐 단골 손님도 많고. 안녕. 뭐 뿌듯하죠 뭐. 안녕. 언니 안녕, 안녕하고. 안녕하세요. 언니 가만, 언니 가만. 안녕히 가 있어. 또 있어. 그날 오후 밀린 업무로 한창 바쁜 시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은 아빠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효리.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작진 앞에 공을 던져 놓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계속되는 효리의 레이저 시선에 촬영이냐 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때 녀석을 무료하면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효리야, 돈 줄게. 가자. 참아왔던 질주 본능을 뽐내며 달려가던 그때. 하하, 그만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 발생. 공 좀 잡으려 했을 뿐인데 의자는 또 왜 떨어지는 거지? 영 난감할 따름. 아우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웃잖아. 웃자면 좋노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게다가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동일 씨. 뭐야? 효리 너 이리 와. 일단 상황부터 수습하는데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어쭈 일로 와 숨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전에 없이 냉랭한 아빠의 태도에 절로 움츠려드는 몸. 누가 이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미안한 마음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효리 몰래 밖으로 나와 공을 숨기는 동일 씨.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녀석. 레이더망을 풀 가동시켜 공찾기에 나섰는데요. 가구점 앞을 이잡듯 샅샅이 뒤지던 녀석. 공이 텔레파시라도 보낸 건지 결국 숨겨둔 공을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효리의 끈질긴 공사랑에 백기를 든 남자. 결국 오늘도 효리의 승.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린다. 하루 종일 공과 함께하는 효리. 과연 녀석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훈련된 개하고 효리하고 오늘 한번 누가 잘하나 한번 붙어보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효리고요. 네. 저 리무. 오늘의 대결 상대는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으로 승부하는 원반 던지기의 달견 리무. 허허. 척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보스네요. 녀석의 놀라운 실력에 효리도 적잖이 긴장한 표정인데요. 드디어 전문가 앞에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효리. 대부분 리트리버 종들이 이제 놀이를 좋아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효리는 좀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것 같아요. 집중력을 더 많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렇게 빨리 날아가는 공을 잡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도 한번 해볼까요? 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원반의 달견 리무. 공도 잘 잡을 수 있을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켜보는 효리와 아빠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과연 그 결과는? 헤헤이, 번번이 실패? 그때 바람같이 날아와 공을 낚아채는 효리. 공만큼은 내가 한 수 위. 훈련 받은 놈하고 이렇게 겨뤄서 효리가 월등하게 잘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내 새끼지만 너무 이쁜 것 같아. 완전 우리 효리 멋지다. 이 모든 것이 평소 갈고 닦은 연습 덕분이겠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인근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산책로예요. 네, 운동화 공받고 공놀이하고 효리 어릴 때부터 계속 오던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그때 야 이모 어디 가노? 효리야 일로 와. 아이씨,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녀석이 달려간 곳은 역시나 공놀이 현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공까지 낚아채버리고 마네요. 한 번 문 공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효리의 철칙. 이런 난감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애타는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랑스럽게 공을 물고 오는 녀석. 어, 쏘리. 이거 아니잖아, 왜 그래.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She's fantastic. It's a girl, right? Yeah, she's great. Great coordination. Fantastic personality. 열정은 좀 과하지만 실력만큼은 명불허전. 녀석의 재주에 저절로 시선이 집중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완전 몸이 완전 불리네요. 저 듣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좋네요. 이쯤 되니 점점 욕심이 생긴다는 동일 씨. 또 다른 기술을 연습 중이라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야구 말고 나중에 뭐 핸드볼이나 축구 골키퍼 만들어 보려고 또 이렇게 맹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리의 열정과 아빠의 든든한 응원이 있다면 분명 만능 스포츠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 씨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처음 효리와 공놀이를 했던 그 마음처럼 녀석이 건강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빠만 쳐다보고 공도 쳐다보지만은 그래도 자기도 뭐 낙이 있어야 되지. 그냥 아프지 말고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산책할 수 있기만은 뭐 항상 여기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던 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외롭고 힘든 시간 서로에게 위로가 돼준 그들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